오늘의 앱진주의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게임즈 N입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가 캡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 되다. 몬스터 헌터 월드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캡콤 역사상 가장 많이 판 게임이 되었습니다. 1000만 장 중 200만 장은 스팀에서 판매되었다는군요. 캡콤에 의하면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은 5000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VG247입니다. 앤서맨은 PVP가 없고 또 레벨 스케일링을 도입하기 때문에 바이오웨어가 파워커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이오웨어가 앤썸 같은 PvE 협력 게임을 만드는 것의 좋은 점은 무기의 파워커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무니없이 강한 무기를 만들어도 그게 재미의 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파일럿의 레벨에 따라 적들도 레벨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플레이어의 탈 것에 따라 적 레벨이 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장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레이지2의 10가지 새로운 디테일. 1. 에어보츠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전투 아레나 지역인 뮤턴트 배쉬 TV가 돌아옵니다. 진화해서요. 3. 1탄의 주인공 니콜라스 레이는 뮤턴트 죽음의 신으로 불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4. 나치 SF 사무라이와 섹시해적 쾌락주의자가 등장합니다. 5. 콕 락킷이라 불리는 몬스터 트럭이 등장하는데 이 엄청난 트럭만을 위해 카메라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6. 포토 모드가 도입됩니다. 7. 1탄의 마을이었던 웰스프링이 돌아옵니다. 물론 변화된 모습으로요. 8. 현재 시각을 바꾸는 스위치가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9. 레이지 1탄과 달리 이번 2탄은 적절한 엔딩이 있을 거라고 제작자가 약속했습니다. 10. 출시 이후에도 꾸준히 컨텐츠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NBA 2K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소액 결제를 제한하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도박법에 따라 NBA 2K에 있었던 옥션하우스, 즉 랜덤화된 트레이딩 카드팩을 거래해 수익을 창출한 요소가 해당 국가에서는 제거됩니다. 랜덤박스 요소가 있는 모든 메카닉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도박법으로 규제된다고 합니다. PC게이머입니다. 브루탈 둠 모드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다. 유명한 모드 브루탈 둠의 버전 21이 나왔습니다. 제작자에 의하면 이제 브루탈 모드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요소 추가 없이 오직 버그 패치만 있을 겁니다. 브루탈 둠에 관심 있으셨던 분은 지금이 시도해보기에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몸 냈습니다.